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우리 농산물 과체류 매력 알리기 콘텐츠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과체류를 선택하여 매력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영상을 제작해서 공모하시면 됩니다. 저희 동네에는 텃밭에서 나온 재료를 갖고 나와서 파시는 할머니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여름 동안 농약도 하지 않고 집에서 정성껏 키운 과체류들을 영관이와 같이 차곡차곡 쌓아 샀습니다. 할머니에게서 호박을 사면서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소통도 많이 했습니다. 할머니에게서 사온 호박을 가지런히 썰어서 베란다에 말렸습니다. 햇볕이 강한 야채를 말려주고 있습니다. 가지도 사서 말렸습니다. 가지가 보랏빛 향기가 나고 있습니다. 고추가 말라서 고춧가루가 되었습니다. 실을 빼고 건 고추로 잘 먹었습니다. 오이지는 물과 소금과 설탕, 식초를 넣어 끓은 물에 부어 오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참외를 된장에 박아서 장아찌로 만들어 넣어두었습니다. 파프리카도 청으로 만들어 겨울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토마토도 청으로 만들어 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안에 겨울을 대비하는 우리 과체류가 참 많아서 참 뿌듯합니다.